짠! 반갑습니다. 유튜브 봉인의 집밥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짠짠! 오늘은 알탕을 끓여볼게요. 알탕 정말 쉽고 간편하지만 시원하고 맛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맛있게 같이 한번 해봐요. 제일 먼저 무 이렇게 나박나박 썰었어요.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고, 그 다음에 양파.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 놓고, 그 다음에 청양고추 있죠? 예. 청양고추도 썰어 놔.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넣고요. 고춧가루 좀 넉넉하게 넣고 해요. 고춧가루 좀 넣고, 후춧가루 넣고, 마늘하고, 맞아. 간장이요. 국간장이에요. 국간장 넣고, 마늘. 좀 세련되게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. 마늘하고 생강술이면 좋은데 제가 생강술이 지금 없어서 또 들어갈게요. 짠! 그다음에 마늘, 국간장 넣었죠? 그다음에 마늘, 그다음에 생강가루. 무가 들어가는 요리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. 무가 들어가는 요리는 100% 생강이 들어가야 된대요. 그러니까 무가 들어가는 요리할 때는 생강을 꼭 넣으시는 센스. 그리고 이거는 맛술이에요. 예. 네, 무 요리에는 생강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. 이제 불을 키워서 볶으세요. 그리고 이 나머지 재료들은 나중에 넣고 끓일 거예요. 그 콩나물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쑥갓도 그렇고 이 국이 다 육수가 우러나올 때까지 무하고 요게 다 익을 때까지 먼저 끓인 다음에 알이랑 뭐파 두부 콩나물 다 나중에 넣고 끓여요. 예. 여기다 후추 안 넣었죠? 안 넣은 것 같아. 후추가 들어가야지. 예, 기름은 안 넣어요. 그냥 이 양념으로 볶는 거예요. 채소 육수 볶는다고 생각하면 돼. 아, 넣었어요? 그래서 바닥이 좀 탄을 누른 듯하게 타도 상관없어요. 물 넣고 끓이면 이게 다 녹아. 그러니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부어요. 예. 물 넣고 이제 부글부글 끓이면 돼요. 뚜껑 닫고. 예, 이제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.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어요.
다 넣을까요? 예, 콩나물 넣고요. 그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부터는 이 뚜껑을 닫지 마세요. 비린내 나니까 콩나물 넣고는 뚜껑 열고 끓이세요. 그리고 알 준비해 놓은 거, 알 넣어요. 그리고 두부 넣어요. 이렇게 해서 끓여요. 물은 조금 콩나물 끓이다 보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. 예. 알은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뻑뻑해지니까 이 살짝만 익혀서 먹으면 돼요. 국물은 조금 더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. 이거 익을 동안 곤이 있으면 좋죠. 곤이. 아, 드실 줄 아시는 분이셔. 곤이가 없어요. 예. 끓는 소리도 좋죠. 자꾸 건드리면 터지니까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팽이버섯 좀 넣고요. 그래서 팽이버섯 좀 넣고 쑥갓 좀 올려놓고 그다음에 대파 넣고요. 다 끓였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보시면 돼요. 간은 딱 맞는데, 저기야. 간은 딱 맞는데, 뭔가 빠진 듯한 맛이에요. 다시다 좀 넣을게요. 예. 다시 한번 간 볼게요. 짠! 이렇게 끓이면 돼요, 여러분들. 오늘 알탕 이렇게 한번 끓여봤는데, 여러분 참 만들기 쉽죠? 여러분들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짠!